안녕하세요. 단발머리엔 유음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교실 첫 번째 수업, 기초 드로잉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수채화와 드로잉의 기본이 되는 수업, 다 함께 배우러 가보시죠. 오늘 배우게 될 기본 도형입니다. 원, 직사각형, 원기둥,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일단 주의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명암 조절을 하셔야 하는데요. 명암은 밝고 어두운 표현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딱 봐도 햇빛이 위에서 물체의 가운데 부분을 비추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로 어둡고, 그다음 여기 약간 중간 어둡고, 세 번째로 이 가운데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반사광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따로 밝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반사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햇빛이 이렇게 바닥에 반사돼서 물체에 이렇게 밝게 표현하는 부분, 이 부분을 반사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반사광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이 두 번째 그림자와 반사광을 나타내셔야 하는데요. 자, 두 번째 그림자와 반사광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 원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살짝 어둡고,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에 가장 밀접한 이 부분이 또 가장 어둡고요. 그 다음 이 물체의 바닥면, 닿는 부분이죠. 여기가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사진을 나눠드릴 텐데요. 그 사진을 봐도 이 바닥면이 가장 어두워요. 이렇게 그림자와 반사광 부분 여러분들이 색칠할 때 주의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외곽선과 뒷 배경 처리 보실게요. 외곽선 보시면요, 이렇게 면 하나를 봤을 때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로 면이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배경을 눌러줘서 면을 분리시켜 주셔야 하고요. 외곽선들도 보시면요, 이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좀더 어둡고, 그다음 여기가 살짝 밝고, 여기는 가장 밝고, 이런 부분. 여기도 이렇게 외곽선, 가장자리도 여기 살짝 더 어둡고, 그다음 여기 밝고, 여기도 눌러줘서 어둡고, 또 여기도 지금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어둡죠? 여기도 조금 더 어둡고, 이런 외곽선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색칠할 때 묘사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자, 원을 그렸고요. 한번 보시면은 밝고, 그 다음 중간 어둡고, 반사광 표현했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자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이랑 분리가 되게 여기 부분 이렇게 선생님이 좀 눌러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외곽선 부분도 잘 처리를 했죠. 여기 한번 눌러줘서 여기 분리가 되고, 또 여기는 여기보다는 연하게 눌러주고, 여기 이 입체적인 부분도 한번더 눌러줘서 또 분리가 되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좀 미완성 같은데요? 진하지 않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게요, 하얀색 물체예요, 여러분. 하얀색 물체는요, 이것보다 더 새카매지면은 좀 어두운 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 했으니까 그 다음은 직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